일단 환전해서 오키나와로 가족 여행 가는 건데. 아, 가족들 만났고. 나만 다시 한국 가야 돼. 안녕하세요. 겨우 이번에 오키나와 가족 여행 왔는데 택시가 45분까지 기다려서 겨우 5분 남기고 탔거든요. 그래서 밴 타서 호텔을 예약했는데 호텔이 아니고 그냥 일반 숙소인데 거기서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그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공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숙소 왔는데 여기가 1박에 20만 원이고요. 뒤에 에어비앤비 이런 느낌으로 세면대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세탁실이 있고요. 저희가 4인용으로 해서 침대도 5개 있거든요. 침실로 가보면은 이쪽 방에 3개가 있고요. 이쪽에 텔레비랑 해서 이런 느낌으로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머무실 침대 2개, 총 침대가 5개예요 이쪽으로 오면은 보이죠? 이런 느낌인데 제가 보여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다운 3, 2, 1. 김치. 오, 이렇게 신기하게 찍히네. 일단 가족들이랑 또 오키나와 왔거든요. 오키나와 왔었는데 또 가기 애매했는데 가족들 가족 여행 처음으로 가신다고 해서 해외로 다시 오키나와에 왔습니다. 네, 와서 제가 왔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가이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재밌는 추억 남기겠습니다. 직접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지금 시킨 게 우설우설 소의 혀. 한 번도 안 먹어봤죠 엄마 아빠는? 처음으로 먹는 건데 과연? 네, 첫 여행인데 한번 해외 여행 돌아갑시다. 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오네 해외를. 하람이랑 로스랑 람프? 지모모? 모르겠네요. 와, 고기가 먹어봤는데 너무 부드러워. 와, 그쵸? 월급도 세고 어르신들? 삼촌도 깨끗하고 부드럽지? 맛있어. 살살 녹지? 아기자기한 맛이. 네, 일단은 가족들이랑 우미카지 테라스 왔고요. 이런 느낌에 아주 이쁘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이쪽 위에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가 이뻐. 이쁘지? 여기 있잖아, 봐봐. 찍어달라고? 아빠는 저기 저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 야, 근데 옷밖에 색깔이 되게 크게 나온다. 야, 갤럭시가 이게 장비가 좋구만. 오, 사진 봐. 나 이거 글씨 갤럭시인데. 좀 이쁘게 나오네. 조심해. 뭐야, 뭐해? 아빠 넘어질 뻔한 거 아니야 거의? 완전히 생명이에요. 저기 바다 있고 옆으로 보면은 우미카지 테라스 쭉 올라가는 데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고 다시 돌아가서 먹던 거 하자. 올라가 볼래?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위에서 보니까 더 이쁘나. 저 어디가 저 사람들? 거리도 이쁘지. 차 조심해, 차 온다. 오, 바베큐 냄새. 오. 태극기는 어딨나? 응? 태극기는 어딨지? 태극기 여기 있어요. 일단 어르신들은 버거 시키고 아빠는 뭐 새우밥이랑 초코? 아 그러네, 수저를 챙겨야 되네. 아 뭐야, 뭐 타코라이스랑 초코랑 맞았어? 초코 하나 주게. 오 귀여워. 오, 모든 회? 아, 근데 완전 생인데? 나보래, 나보래. 이게 장어인걸? 드셔? 먹어. 오, 이렇게. 장어야? 장어 남자들이. 이쪽은 유나기인데 줄이 엄청 기네요. 와. 지금 아빠가 라면을 끓여주고 있는데. 오. 크, 신라면. 오키나와 한국마트에서 산 신라면. 아, 아까 스시 먹었는데 4명이서 먹었는데 4,580엔 나왔어요. 와, 인당 만원 나온 거야, 만원. 우리가 양이 적긴 한데, 아, 그때 너무 늦게 해가지고 한국마트 있어가지고 거기서 라면 신라면 있어서 끓여서 지금 먹으려고 하거든요. 야, 광고가 됐지. 일본이니까. 그치. 이해를 해야지. 와, 맛있네. 맛있어? 아빠가 끓여가지고 더 맛있어? 구름이 가만히 있네. 네, 일단 여기는 택시기사분께서 여기 아메리칸 빌리지 갔다가 이쪽에 트로피컬 비치라고 해서 여기 이쁘다고 하셔서 잠깐 갔다가 오시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아, 사가시 데이마스네. 간바 데이마스. 모시우쭈. 모시우쭈. 아, 모시우쭈 됐어요. 모시우쭈 됐어요. 아이사츠 느끼마스카 보네. 한국어는 난도 해로? 모시우쭈. 모시우쭈 모집중. 모시우쭈. 모집중. 사가시 데이마스네. 간바 때. 이쁘네. 여기. 네, 일단은 저희가 아메리칸 빌리지 왔습니다. 택시 국제거리에서 왔는데 한 4,000엔 정도 나왔네요. 4,200엔 나왔는데 친절하신 사장님께서 200엔 깎아주셔서. 오, 디파 센트럴. 디파 센트럴. 나이스. 네, 아메리칸 빌리지 여기 앞에 스테이크 하우스. 오, 방파제도 이쁘다. 에메랄드. 와우. 이런 느낌의 피카츄 옆에 많이 식더라고요, 여기. 네, 여기 아메리칸 빌리지 와서 가족들이랑 여기 위에 레드 랍스터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랍스터랑 뭐 파스타나 스테이크 먹으면 될 것 같긴 한데, 2층으로. 오, 이게 아까 블루오션? 엄마 손 좀 치워줘. 블루오션이랑 멜론소다. 멜론소다. 이거는 명란파스타. 명란파스타랑 뭐, 치킨 앤 랍스터. 됐다.
이거는 스페인 해산물 볶음밥 파에야. 와, 여기 피카츄. 밑에는 메타몽 같은데 이거. 치가무시? 어, 날씨 그래도 좋다. 우리가 복받았네, 날씨가 이번에. 어, 이쁘다. 그치? 와, 물이 너무 맑다. 물이 깨끗하다. 어. 야, 이렇게 찍는 거지. 이쪽 라인도 괜찮네. 구름도 너무 이쁘고. 안녕하세요. 저번에 여기 버스 투어에서 왔는데 또 가족 여행으로 또 다시 왔는데요. 여기가 만자머 쪽에 있는 만자 비치라고 해서요.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이렇게 서핑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저쪽 앞에 저게 글라스 보트. 완전 이쁘지 여기. 어, 물도 엄청 맑고. 저쪽에 있고, 어. 이쪽에 웰컴 투 만사 리조트. 어. 이쪽에서 올라가면 돼. 여기가 제일 이쁘네. 여기가 하이라이트네, 그치? 여기가 제일 이쁘다. 수족관 같지? 바닷속에 있는 거. 그림 같네요. 이건데 30분인데 3,000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지 이게. 일단은 식사 시간 1시간 주고요. 여기서 여기 4인용 자리인데요. 브라운트 뭐뭐 카르비 스프 나이 드시네. 네, 여기는 어디지? 후쿠기 동나무라고 해야 되나? 그 코스로 왔고요. 차랑? 차갑네 이런. 간단하게 먹을 빵 같은 거. 아, 이쪽에 자전거 빌리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쪽에 자전거. 여기서 빌리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은 나무들이 보이면서. 바다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후기 마을. 어, 이쪽이 딱 코토존이네요. 아, 이쪽이 사진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 이쪽에서 많이 찍더라고요. 막 코가 있어, 코가. 감사합니다.
바로 고래상어. 가오리도 엄청 크지? 짱이지? 네, 일단 가족이랑 아까 비세 마을인가? 후쿠기 거기 간 다음에 다시 지금 슈라오미 수족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니? 너무 높게 간다. 와. 그러니까. 아, 이 건물 봐봐, 뭐야? 아, 카테나 이리 올라가는 거구나. 어. 그래, 좋습니다. 돌고래 보러 갑시다. 이게 뭐였더라? 그 갈릭 아니야? 갈릭인데 어 새우 갈릭구이. 이게 무슨 가리비야? 가리비가 무슨 가리비야? 가리비도 나와. 잠깐만. 이게 김치랑 곱창이랑 섞었는데 매콤한데. 가리비 이거. 왜 말이야 이거? 톰페이라고 해서 계란이랑 여기 안에 고기가 있어. 돼지고기 오코노미야키 칸사이식 오사카. 이게 오사카 스타일의 그거야.